배전 씨가 코로나19와 관련해 2차 비상경제대책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종혁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허태정 대전시장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2차 비상경제대책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1차 비상경제대책이 코로나19에 인한 직접 피해에 대한 긴급 생계 지원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2차 대책은 경기 부양과 고용 유지 등 중장기적인 지원에 방점을 좀 뒀습니다. 예. 대전시가 내수 경기 진작과 고용 안전망 구축, 민간 부분 고용 유지와 일자리 확대 등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허태정 대전시장의 브리핑을 좀 준비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오늘은 우리 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두 달이 되는 날입니다. 의료진과 공직자의 헌신, 시민 여러분들의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로 우리 시를 비롯한 우리나라 확진자 발생 추이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날이 따뜻해지고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집단 감염 위험성이 늘 상존하기에 경계를 늦출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어제 국군 대전병원 직원 10여 명이 의심 증상을 보여서 진단 검사를 받은 상황이 있었고 다행히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 두 차례 모두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그동안의 코로나19 주요 대응 현황과 2차 비상경제대책 등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오늘까지 총 39명의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중 26명이 완치되었으며 현재 13명이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진행 상황을 보면 우리 시는 코로나 사태 초기 집단 감염을 촉발시킨 신천지 교회 관련 시설을 모두 폐쇄하고 공적 마스크를 공급하는 등 고강도 예방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3월 22일부터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과 함께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 총 6,991개소에 이르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과 휴업 권고를 통해서 감염병 원천 차단에 주력해 왔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대전 내 확진자 발생 수는 크게 줄었으나 이달 들어 해외 코로나 대유행을 피해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확진자 발생 추이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대전역 동광장 등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장소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여 지금까지 해외 입국자 2,097명을 검사해서 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현재 7명이 격리 치료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비상경제대책회의 추진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미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40대 과제를 수립하고 4,662억 원에 이르는 지역경기 부양책을 마련하고 2,385억 원의 긴급 추경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서민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 시는 정부 정책에 앞서 대전형 긴급 재난 생계 지원금 700억 원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현재 기준으로 20만 건에 이르는 온라인 신청이 있었고 이 중 3만 5천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1인 가구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1만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신청자가 몰려 다소 처리 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한 20만여 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해서 다음 달 중순까지는 지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주부터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노래방, PC방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 접수를 현재 신청받고 있으며 이와 함께 공공요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접수된 54,147건에 대해서 현재 18,600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외에 100억 원 이상의 SOC 14개 건설사업에 신속 집행을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 피해에 충실히 대응하기 위한 2회 추경 예산 편성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의 피해는 단순한 경제 위기를 넘어 1929년 세계 대공황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년 2, 4분기부터는 고용위기, 기업도산 등 가시적 피해가 본격화될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을 기다리기보다는 우선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난번 1차 비상경제대책이 코로나19로 인한 직접 피해에 대한 긴급 생계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금번 2차 비상경제대책은 경기 부양과 고용 유지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 핵심 사업으로 지역 내 내수 경기 진작과 고용 안전망 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민간 부분 고용 유지와 일자리 확대, 공공 일자리 확대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인 포스트 코로나 대응 경제활력 후속 대책을 정리해서 다음 주부터 발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우리나라는 첨단 진단 기술과 발빠른 대응 시스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방역 강국 의류 한류를 불러일으키면서 세계 감염병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과 공무원의 헌신, 그리고 자발적 위생관리와 생활방역에 앞장서 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입니다. 결국 코로나19는 종식될 것이며 우리는 이후 전개될 사회 경제 시스템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라앉는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줄어든 일자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대전시의 의무이자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시는 지금부터 올 하반기에 추진할 경제와 민생 살리기가 핵심 정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줄고는 있지만 언제든 집단 감염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달 5일까지의 사회적 거리 두기에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코로나 위기에 대응한 시민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해드리면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태정 대전시장은 2차 대책으로 중장기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예, 예.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고 해요. 이 부분에 예.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서 먼저 지침이 떨어진 이후에 예. 예, 시 그다음에 구 이렇게 해서 지원이 순차적으로 이제 지침이 나온 이후에 하겠지만 예. 이제 정부에서 나오기 전에 이제 시라든지 구에서 같이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예. 대전시의 2차 비상경제대책의 방향의 주요 핵심 사업은 지역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내수 진작 및 경기 부양 사업, 고용 절벽 극복을 위한 고용 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내수 진작과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코로나19 직접 피해 소상공인 지원, 그리고 한계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 지원, 지역 화폐를 활용한 소비 촉진 방안 등 가계와 기업, 소상공인의 가처분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합니다. 예.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사회 간접 자본 사업에 대한 조기 집행과 신규 SOC 사업 발굴, 국비 유치도 조속히 진행할 방침입니다.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민간 부문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업 등을 통한 일자리 확대,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전형 상생 모델인 좋은 일터 사업의 확대 발굴과 실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 확대, 무직자 인턴 지원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대전형 긴급 생계지원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예. 유가연 기자가 리포트의 내용에서도 봤듯이 20일부터 오프라인 접수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면서요? 예, 유가연 기자가 앞서 지적했듯이 알지 못해서 미신청한 사람들도 이제 생길 수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예. 대전시는 당초 시가 제시한 건강보험료 기준이 현실 반영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대전시는 1인 가구의 건보료 기준을 조정했고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도 17만 가구에서 18만 가구로 늘어났습니다. 독거노인이나 이동이 불편한 장애우의 경우 대상자임에도 신청을 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이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해 방문 상담도 준비 중이고 네, 만약 이 목록에도 빠지면은 배정된 지원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오프라인 신청 역시 공적 마스크 판매와 마찬가지로 오부제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센터를 찾아와 헛걸음하는 경우도 발생했었습니다. 이 밖에도 긴급 생계지원금의 신청 조건을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예 센터를 찾아와 이를 직접 문의하려는 경우도 상당수 확인했었다고 유가연 기자가 얘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긴급 생계지원금 지급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는 시민들도 확인되면서 지원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좀 필요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어볼게요. 독거노인이나 이동이 불편한 장애우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혹시 이제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불상사들 대전시에서 이 사태를 모를 리가 없는데 어떻게 뭐 해결이나 대책 방안 수립하는 것 있나요? 예, 일단 유가연 기자의 리포트에서 봤듯이 각 동별 통장 회의 그리고 부녀회 모임 등 긴급 생계지원금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와 신청 장려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프라인 신청까지 잘 마무리해서 누락 없이 취약계층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도 얘기했는데요. 예. 허태정 대전시장이 아까 브리핑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지난 20일 기준으로 20만 건의 온라인 신청이 있었고 예. 이 중 3만 5천여 건을 처리했고 9천여 명이 37억 원의 카드를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1인 가구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해 1만여 명의 추가 혜택을 받도록 했고 그러면서 현재 신청자가 몰려 처리 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한 20여만 건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순까지 지급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온라인으로 신청한 그 20여만 건에 대해서는 예. 다음 달 중순까지 지급이 그러니까 완료가 되는 거군요. 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혁 기자와 함께 오늘의 코로나19 소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